남북한 외교대사가 분단과 통일의 상징 독일 베를린에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만남을 통해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갈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나누고 18주년을 맞은 6.15 공동선언을 기념 축하했습니다. 이 소식 독일 베를린에서 박경란 국민 기자가 전합니다. 독일 통일의 상징 베를린에서 남북한 외교대사가 나란히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6.15 공동선언 18주년과 4.27 판문점 선언을 축하하는 자리에 박남영 주독 북한 대사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이러한 큰 업적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국내 보조를 맞춰서 해외 동포들도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6.15 공동선언부터 판문점 평화선언까지 지난 18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영상이 흐르고 축시와 축사에 통일의 염원을 담아 띄워보냅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시 판문점에서 확인하고 실천하였다고 하는 것은 통일을 염원하는 저희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한인사회도 단합된 마음으로 4.27 판문점 선언을 다시 떠올리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남북이 더욱 교류가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회복되는 이러한 날이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남북한이 공연을 통해 화합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남측은 그리운 금강산과 청소년 무용그룹인 화동예술단의 화려한 공연이 선보였고, 북측에서는 북한 청소년 중창팀이 백도와 한나는 내 조국을 불러 동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담 없이 허심탄회하게 누구나 할것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분단과 통일의 상징 독일에서 남한과 북한 대사의 축하 인사는 남북한의 평화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심정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외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외교관 자녀들이 공연 격식 없이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남북이 함께한 행사는 독일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 또한 소원했던 통일을 이룬 나라기에 마지막 분단국 한반도에 부는 봄바람을 마음으로 성원했습니다. Ich bin sehr beeindruckt von der Veranstaltung. Finde, Deutschland ist ein gutes Vorbild für eine mögliche Wiedervereinigung von Korea. Ich glaube, Korea schaut sehr gut nach Deutschland und ich finde das sehr positiv und ich empfinde eine große Neugier. Und ein großes Interesse von den beiden koreanischen Staaten, von Korea. 70여 년 분단의 마침표를 찍고 한반도 번영과 통일의 새날을 열기 위한 마음이 통일의 기운을 받은 독일 동포 사이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국민 리포트 박영란입니다.